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입니다. 음력으로는 8월 열 이틀 개해일입니다. 대진날이죠. 수요일 되겠습니다. 1년 중 250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오렌지입니다. 꽃이, 꽃도 오렌지 아시잖아요. 먹는 과일, 그거 꽃입니다. 오렌지의 탄생화에 새 색시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탄생석은 히아신스입니다. 히아신스의 뜻은 안심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9월달은 사파이어입니다. 탄생목은 수양버들이고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1986년 97 해인사 승예대회입니다. 1986년 9월 7일 해인사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에서는 불교 차주 정화 운동의 일대 정기가 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97 해인사 승려대회로 불리는 이 대회에는 전국의 승려 약 2천여 명이 모여 불교 관계 악법 철폐, 불교 차주와 사회 민주화, 조국 통일로 요약되는 불교 차주화 운동과 사회 민주화 차주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97 해인사 승려대회는 현 시대에 걸맞는 대중 결세이자 승가 운동의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2005년도입니다. 한인택군 살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구의동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한인택군이 살해당하는 이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의동 남고생 살인 사건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아차산역 인근 대로변 언덕길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한인택군, 당시는 17살이었습니다. 인택군이 걸어가던 중 범인의 흉기에 찔러 깊게 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0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에 대해 방영하면서 더 대대적으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인택군은 사망 이후 자신의 집 앞마당에 묻혔다고 합니다. 2009년입니다. 세계 최대 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경북 군위군에서 발견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는 2009년에도 자체 연구사업으로 중생대 공룡 화석 산지 기초학술조사를 하던 중 경상북도 군위군의 약 9천만 년, 1억 1천만 년 전 지층에서 국내에서 가장 큰 익룡 발자국 화석을 발견했다. 백악기 익룡 발자국이 발견된 지역은 세계적으로 9개의 나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중 한국과 스페인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지난 2001년 경남 하동군에서 발견된 익룡 날개뼈 화석이 국제학계에 보고된 바 있으나 이번 화석에 비하면 훨씬 작은 크기의 익룡이었다고 합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가 개교 기념일이 오늘 되겠습니다. 또 오늘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1999년 이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에 유래되었다고 전합니다. 또한 오늘은 곤충의 날입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부터 9월 7일이 곤충의 날로서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세계 청정 대기의 날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오염 제감과 청정 대기를 위한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한국이 제일 먼저 유엔에 제안해서 2020년부터 가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20년부터 푸른 하늘의 날이라는 명칭의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 온 생일을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나복이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답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음 밟고 가시 없어서 나복이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 시집입니다. 지금 또 학교에 교과서에 나오는지도 모릅니다만 그전엔 이게 교과서에 나왔던 김소월 시입니다. 이 1902년 9월 7일 날 나셨다가 1934년 12월 22일 날 가신 분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시인입니다. 본명은 김정식이고요. 호가 바로 소월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34년 12월 24일 평안북도 곽산자택에서 향년 33세로 병사한 그는 서구 문학이 범람하던 시대에 민족 고유의 정서에 기반한 시를 쓴 민족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7년 사후 43년 만에 그의 시작 노트를 발견했는데 여기에 실린 시 가운데 스승인 김옥이 이미 발표한 게 있어 사람들에게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김옥이 제자의 시를 자신의 시로 발표를 했던 것이죠. 서울 남산에 그의 시비가 세워졌습니다. 1986년 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한국 가곡의 20%가 김소월의 시에서 곡을 붙인 것이고 그 수에서 가곡 시인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항우의 1번지 포기우기 1번지 크라스를 채워다오 부기부기하가시 고도홍이 슬피우면 이별이란다. 저 달이 지기 전에 이슬이 깨기 전에 부기우기 부기우기 마드로스 부기우기 백야성입니다. 본명인 문석준씨고요. 1934년 9월 7일날 나셨다가 2016년 10월 2일 가신 분입니다. 남성 트로트 음악 가수 겸 작사입니다. 1957년 가수 첫 데뷔한 그는 자리까라 부산항 마도로스 탄식 아메리칸 마도로스 항구의 영번지 못난 내 청춘 등의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말년에는 안다성 영국환 김용만, 윤일로, 남백성, 한명숙, 남상기, 하기순 등과 아울러 KBS TV 프로그램 가요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활발한 TV 활동 출연에도 열의를 표현했죠. 2016년 9월 7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심부전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1965년도 난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이준호입니다. 1965년 9월 7일 날 낳은 쇼트트랙 선수이며 지도자입니다. 1988년 갤러리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이던 쇼트트랙이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되자
쇼트트랙에서 1000m 동메달, 500m 계주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김기훈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쇼트트랙 선수로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은퇴 후로는 경기도 지도자, 방송 해설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974년생 배우입니다. 김지영입니다. 1994년 대학 시절 극단 한국에 입단하여 연기 수업을 쌓았고요. 1995년 KBS 드라마 게임 가장 행복하게 잠 깨는 남자로 드라마 데뷔를 했죠. 조연 단역을 주로 맡았고요. 1997년도 MBC 전원일기에 출연하여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4년 남성진과 결혼했죠. 남성진의 부모 모두가 배우입니다. 시아버지 남일우와 시어머니 김용인까지 배우인 가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996년생 컬링 선수입니다. 김초희입니다. 1996년 9월 7일 난 컬링 선수죠. 태평양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고 2018년 동계올림픽 컬링 여자부에 참가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대표팀에 핍스며 강릉시천의 세컨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오셨다 가신 분입니다. 오늘 기일을 만난 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오늘 가셨던 영화감독입니다. 김기덕씨입니다. 1960년 12월 20일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서병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인 감독으로서 유일하게 세계 3대 영화제 칸 영화제, 베니스 국제 영화제, 베를린 국제 영화제 본상을 모두 받았으나 2018년 미투 운동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어 PD 수첩 등과 소송전을 벌였다가 김기덕이 모두 패소했고 2020년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서 출국한 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2020년 12월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불교에 좋은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유학을 많이 갑니다. 유학을 가서 유학에서 적응해서 그 지역의 풍토나 공부에 적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유학에 잘 적응하기를 원할 때 이 진언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신기하리만큼 유학 그 과정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범. 스님 많이들 뜬 진언인데 내 소원 성취 진언입니다. 항상 내가 유학길 타국에서 안정되게 잘 적응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가지고 옴 아보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외우시면 좋은 결과가 납니다. 요즘 낮 기온, 아침 저녁 기온 차이가 많습니다. 가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남은 시간 잘 채우시고 건강 모식 행복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